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키움증권의 서상영 투자전략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화 많이 받으셨죠? 잠깐만 자리 비우면 부재중 전화 많이 와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질문 제일 많이 하고 어떻게 답 주셨습니까? 왜 빠졌냐. 뭐 그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예. 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오늘도 저희도 일단 그게 제일 듣고 싶기는 해요. 그럼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왜 내렸다는 이거 정말 각각의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쭉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가장 큰 요인은 많이 팔았으니까 빠졌겠죠. 그렇겠죠. 그럼 그분들은 왜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작년 11월달이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15% 넘게 올라갔고 유럽 증시도 거의 20% 넘게 예. 상승을 했고요. 아, 백신이 나오고 막 이런 소식도 있었던. 백신도 나오고 네.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예.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거를 주도했던 거는 결국은 글로벌 헤지펀드들이었어요. 헤지펀드들이.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나왔던 내용은 대규모로 주식 옵션을 일단은 뭐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에 그 베팅을 하는 주식 옵션을 이미 매수를 해놨었다는 뉴스들이 나올 정도로 예. 이미 애견돼 있던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그때 이제 주도에게 그 매집을 했던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 네. 어차피 이제 백신 되고 뭐 어쩌저쩌고 되면 네. 컨택트와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결국은 사는 게 다 그쪽이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사실은 예. 예. 그때 당시 샀던 종목들을 보면 업종들은 다 그쪽이었었어요. 다른 것들을 뭐 사기는 좀 했었지만 네. 그건 일단은 뭐 일부 패시브라든지 뭐 이런 쪽이었던 거고 그렇게 11월달 12월달 올라가다가 12월 중후반 정도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12월 중후반 정도부터 일부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상승을 좀 이끌어왔었던 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미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슬슬 팔기 시작했었고요. 사실은 1월달 들었으면서 네. 얘네들은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절히 순매수한 게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들을 팔았던 게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그것들이 파는 물량을 우리가 받아서 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뭐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견고했었고 예. 외국인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글로벌 각국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헤지펀드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우리나라에 주식 사러 들어온 외국인들은 대개는 그럼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외국인 일단은 뭐 그거를 이제 분류를 쉽게 하지는 않는데요. 예, 일단 예. 금감원에서 매달 그 외국인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이제 나눠지고요. 이제 그게 이제 뭐 미국 쪽 네. 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패시브 좀 장기 투자라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네. 그 다음에 뭐 케이만군도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다음에 유럽계 자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를 하는 액티브라든지 아니면 헤지펀드 자금들이 많다라는 예. 게 정설이고요. 예. 그 자금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섰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 11월 12월에 특정한 네. 업종들 중심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일단 팔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게임스탑 이슈가 이제
본격화되긴 했었지만 네. 그 전부터 그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헤지펀드들이 일단은 매물을 내놓고 있었어요. 예. 그 요인은 뭐였냐면 그나마 이제 모든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 시기가 점차 지연되고 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작년 11월 달에 더 이상 물을 붓진 않겠다. 물을 붓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양책을 예. 이제 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네. 12월 달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언급을 했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유동성에서 올라왔는데 유동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 예. 실질적으로 12월 말부터 1월 달 들어서면서 연준위원들의 톤 자체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예. 테이퍼링 이슈를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일부 연준위원들이. 일부 예. 연준위원. 예. 그전에는 만장일치로 무조건 유동성을 풀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쉽게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뭔가 좀 투자 몸놀림이 가벼운 분들 입장에서는 돈 빼는 명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스마트머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작년 9월 달 정도부터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뭡니까? 스마트머니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게 아니라 큰 규모의 자금을 운영을 하는 개인 투자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요. 예, 그게 이제 헤지펀드들의 자금들에서도 일부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이미 작년부터 있었죠. 손빠른 분들은 뭐 빼고 있기도 했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더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네, 그랬죠. 네, 그건 외국인들이 파는 거야 뭐 늘 있었고 외국인들이 파니까 우리가 샀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던 날은 뭐고 외국인들이 파놨는데 잘 오르는 날은 뭐고. 오늘같이 외국인들이 팔아서 내리는 날은 어떻게 판다는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못 사거나 안 사는 날은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다 대놓고 파는 거 받아주는 때는 빠지는 예. 거고 예. 위로 계속적으로 쳐올리면서 사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장초반만 하더라도 1%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음 주에 우리 그 부양책 통과시킬 거야 예. 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한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네. 오후 들어서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도 보면 상승을 하긴 했지만 네. 상승폭을 고점 대비 한 1% 정도는 다들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상승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러고 있는 도중에 예.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이제 게임스탑이잖아요. 이게 어제 걔네들이 한 40% 50%씩 AMC라든지 뭐 AMC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네. 로빈훗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거래를 중지시키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장 마감 후에 그 로빈훗에서 일부 이제 그걸 풀어줍니다. 거래를 할 수 있게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도 좀 무리다 싶긴 했어요. 그 일부 개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법원에 고소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많은 상원 의원이나 일부 이제 하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는 거는 되고 사는 건 안 되게 막아놨었다면서요.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했었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좀 이상해지죠. 게임스탑이 시간 외로 60% 폭등을 해버렸고요. 지금 그렇더군요 보니까. 지금은 100% 이상 올라갔고요. 예, 예. 그다음에 AMC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30% 정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 올라가고 있고. 380불이 넘었어요 게임스탑이.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예. 그 미국의 시간의 선물.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런 게임스탑 같은 이런 화제주들이 공매도가 아니죠. 이제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로 알려진 분들이 이제 올려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판단하는군요. 그렇기보다는 네. 변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이거든요. 네. 이 변동성이라는 게 게임스탑이나 AMC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합당하게 이제 계속 올라가 준다라면 왜 그러냐면 게임스탑이 사실은 3달러 4달러 때 올해 네. 여름에 예, 작년 여름에 예. 이미 그 공매도 이슈가 나왔었어요.
공매도 때문에 3달러 4달러 간 거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흔히 말해서 이게 게임스탑이 뭐는 거냐면 비디오 게임을 만 그 하는 회사거든요. 예. 막 판매하고 뭐 이런 회사인데 예. 흔히 미국에서는 우리 뭐 막말로 오타쿠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많아요. 비디오 게임에 예. 대해서. 예. 예. 근데 거기에서 일부 그 채널에서 그 야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팔면서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면 우리 더 이상 못해.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주식시장이 막 활황 그러면서 이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게 3달러, 4달러, 10달러, 15달러 그리고 나서 올해 들었으면서 30달러, 40 그다음에 옵션만 기일 예. 전후로 해서 45달러가 넘었으면서 그때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하죠. 아하, 예. 그리고 지금 300달러 이런 것들은 여타 이제 억만장자가 갑자기 자기도 뭐 동참해서 수익 났다 뭐 이런 식의 예.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더 올라갔던 거였고요. 예. 그 전부터 이제 이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목들이 위아래로 급등락을 해버리면 이 여파가 전반적으로 확대돼 버리면 시장의 변동성을 추구하지는 않거든요. 계속 올라가 주면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네. 그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을 내기 시작했다. 근데 그러면 돌이켜 보면 이게 참 그걸 어떻게 미리 알겠어 하는 생각은 당연히 합니다만 그런 스마트머니들 혹은 그때 들어왔던 헤지펀드들의 차익 시전이 눈에 보였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과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 받아주고 더 강하게 올리는 매수 주체가 있으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연스러운 손바뀜. 문제는 이게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서 IT 버블 때도 그랬어요. IT 버블 때도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서 주가가 네. 빠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네. 계산을 해보면 S&P 500이 지금 계산해 보면 3,600 정도 되는데 3,700 정도 되는데 네. 그 5,000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게임스탑 이슈도 있었지만 네. 외국인들이 계속 매물이 내놓고 있었고 여러 가지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적적인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뭐 시간외로도 빠지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잘 버티다가 오후 들어서부터 갑자기 밀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예. 시장 자체가 좀 위축이 되면서 빠진 거죠. 어찌 보면 뭐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 뭐 이게보다는 그동안 강한 매수 주체였던 개인이 다소 매수 강도를 줄이고 관망으로 돌아서거나 매도에 동참한 게 그게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외국인의 매물이 가장 컸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특징이 뭐가 네. 있냐면 주식시장은 3%가 빠졌어요. 예. 많이 빠졌죠. 예. 폭락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타 금융시장은 어떻게 됐냐? 예를 들면 어떤 금융시장? 외환시장. 예. 그다음에 채권시장. 예. 상품시장 별로 안 움직였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결국 주식시장 중심으로 해서 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당장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장을 했었으면 네. 당장 내일이라도 금방 바뀔 수가 있어요. 뭐 매수 주체 분위기가 바뀌면 되니까. 그렇죠. 매수 매도가. 만약에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증시 시간의 선물이 한 1% 정도 빠지고는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뭐냐면 OECD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세금 대기업들에 관련된 미국의 예, 예. 그 대기업들 기술주들에 대한 디지털 세금을 이제 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올 여름에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런 영향들이 크지가 않고 대체적으로 1% 내외의 하락으로 마냥하게 마감을 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에서 2% 정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네. 위아래로 상승과 하락폭이 큰 재료가 다 있죠. 네, 맞죠. 위재료, 아래재료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12월 중순까지는 하락 요인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재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근데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하다가 1월 달 들어서면서 이게
외국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중심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예. 하락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 요인에 반응을 하고 상승 요인에 반응을 하면서 충돌을 하면서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예. 그 구간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정말 더 센티멘털에 의존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 그건 이거 뭔가 예측의 영역이 되기 더 어렵겠네요. 대응의 영역으로 돌입을 했고요. 사실은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왜 예.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들이 나오는데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달, 12월달에 뭐 긴축과 관련된 코멘트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인민은행이 또 이럴 문제가 좀 생기니까 1월달에 갑자기 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뭐 그렇다고 해서 긴축으로 곧바로 들어가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안정화를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으로 흡수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겁니다. 시장이 너무 레버리지가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을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 이게 빚을 가지고 투자하지 마라. 네. 이거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로 뭐라고 하면 안 들으니까 뭔가 그렇죠. 시장의 반응으로 지표로 보여준 게 중국의 단기 그 슈리버금리였다는 거군요. 예전에 6000포인트 갈 때 예. 그때 당시 중국 정부는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늘어나 버리니까 아예 엄브렐라 펀드를 폐쇄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예. 유동성을 이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급락을 할 경우 자산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거에 그렇죠. 대한 문제를 삼고 있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잠시 후에 이제 2월 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레버리지를 줄이는 그 투자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예.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흔들리니까. 네. 일단 그럼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방향성을 이제부터 또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매수 주체 확신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그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85%예요. 예. 그러면 그 기업들이 다 올랐을까? 아니요. 60% 정도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빠졌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지금 주가가 계속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후행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미래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네.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애플하고 테슬라. 가이던스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날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자사주 매입을 발표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올랐죠. 근데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데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빠졌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시장은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잘 나온다는 건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하는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부양책을 아니 뭐 전반적으로 시장 기업 자체의 방향을 어떻게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경기 좋아지고 실적 좋아지는 건 이미 다 반영됐다는 뜻이군요. 자연스럽게 그럼 2월 이제 올해가 오늘이 이제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2월 증시는 어떨 것인가? 하필 이제 2월 증시를 맞이하는 첫날 또는 1월의 마지막 날이 좀 뒤숭숭해서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우려가 되십니까? 혹은 뭐 기대가 되십니까? 위냐 아래냐 쪽에서? 일단은 뭐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정도에는 정말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네. 이게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뭐 나오는데요? 예, 크게 보면 국내 요인 하나가 있고 해외 요인이 두 가지가 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2월 1일 날 보통 발표되는? 수출 발표가 네. 되잖아요. 이게 과거에 보면 수출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기업 이익이 당연히 올라가는 그렇겠죠. 기업 이익의 선행 지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는 뭐 당연히 괜찮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요인인데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낸시 펠로시 예. 하원 의장이 언급을 했었던 그 1.9조 달러에 대한
하원 통과. 이게 하원을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가야 상원에서 이거를 통과를 통과 여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상원은 지금 현재 50대 50이지 않습니까? 50대 50인데 보통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0석 이상이 필요한데요. 상원 예산위원장 그 버니 샌더스가 네. 여기서 조정권을 발표를 해버리면 과반수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조만친이라든지 일부 이제 중도 성향이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하원은 통과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상원에서 이걸 통과를 시키려면 중도파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초당파 의원들이 이걸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다음 주 정도부터 초당파 의원들과 본격적인 합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좀 줄일 수 있다. 예. 일부 줄이는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주정부 지원책인데 한 3,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개인 투자가들한테 아니, 개인들한테 주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면 뭐 2월 첫 주, 둘째 주 정도까지는 그와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여전히 게임스탑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스탑 같은 이슈가 미국 증시의 과거에는 없었던 사건들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했던 사례는 IT 버블 때 정도 빼놓고는 없는데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움직였던 그랬었던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거나 어떤 불똥이 튈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드라마죠 이제. 드라마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기도 했겠다. 그냥 불안하니까 좀 정리 좀 하면서 보자. 이게 뭔가 급등의 단초가 되더라도 일단은 좀 정리부터 하고 싶다는 심리가 있었나 보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주 둘째 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에요. 네. 추석 아니 설날 전에 그 수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 전까지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변화는 네.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 설날이 아니라 중국의 춘절이잖아요. 네. 춘절이 17일까지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춘절로 인해서 어떻게 확산이 돼버리면 중국이 지난번에 후베이성 2200만 명의 그 후베이성을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런 식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춘절 끝나고 나와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한 1, 2주. 네, 두 주 정도. 3월... 2월 한 중후반 정도부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면 중국 정부가 야 춘절에 너희들 여행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네.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9일 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네. 자, 이게 옵션 만기일의 문제는 일단 옵션 가지고 있는 것도 청산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 원래 옵션 시장이라는 거는 그 기관자들의 헷지용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미국 시장은.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거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기관 투자가들인데 예를 들어 주식을 샀는데 네. 빠질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주식 옵션을 풋옵션을 사놔요. 일부를. 혹시 빠지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부 이제 그 비율이 있어요. 네. 그건 기관 투자가들만의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올라가면 그 옵션은 버리는 건데. 그렇죠. 뭐 몇 푼 안 됩니까 그 비중이? 그거는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 그래서. 네. 네. 그게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절을 하는 게 그 자산 배분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노하우고 그게 네. 실력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에서는 옵션 시장에 한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에 개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다 옵션 시장으로 몰려들어서 콜옵션 사는 걸로 비중이 10%까지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소프트뱅크 네. 주식 옵션 가지고 손정 회장이 많이 옵션 샀다고 전해지던 그 당시 네, 8월달 9월달 아니 7월달 8월달에 판기업들 막 폭등했던 그게 이제 손정희 회장의 그 콜옵션 네. 가지고 이제 움직였던 사실이거든요.
예, 그게 알려지면서 청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9월 달 이후에 판기업들이 못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근데 그걸 봤잖아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식 옵션을 사는데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두 배가 많아요. 그만큼 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네이키드로 그냥 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청산을 하면 콜옵션을 정리를 하면서 주식도 매도로 나오고 막 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예.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옵션 만기일이 언제라고요? 19일 날. 그러니까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 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선물 옵션 만기일인 거죠. 지금부터 한 3주 정도 후네요.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세 번째 그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급락을 할 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국제유가. 네. 국제유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3월 중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갖고 20달러 정도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4월 말에 갑자기 마이너스 간 적이 있었는데 예, 예. 20달러하고 지금 50달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인플레. 네. 보통 인플레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 압력이 3월 달, 4월 달, 5월 달로 가면서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뭐 경기 회복 기간에 일시적으로 인플레가 올라갈 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이게 뭐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있지 않으면 네.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언급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예, 그것도 있지만 경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존슨앤존슨가 잘 나오고 그러면은 금리가 튀겠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금리가 1% 넘어서서 1.5%까지 가까운다. 네. 헤지펀드들은 지금 현재 1.5%에서 1.6%가 가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거다. 이게 매물을 내놓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이 만약 그 근처까지 가면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들이 2월 달에는 너무나 많아요. 말씀 주신 그런 정도의 재료들 혹은 뉴스들이 1월 뭐 12월 이럴 때는 없었던 정도입니까? 네. 있긴 있었지만 네. 크게 영향을 안 줬던 상황인데 지금은 뭐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충돌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는 예민해져 상황이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면 별일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락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시니까 그리고 그게 투자자들의 센티멘트에 관계된 거라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질 것인가 그건 어떻게 보통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2000에서 4000포인트요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PER이 10년 평균이 네. 10년 평균이 한 9.8배에서 10배 정도 되는데 지금은 14배를 넘어섰거든요. 우리나라 퍼가 PER이 네, PER이 예. 근데 그 10년 평균을 계산해 보면 2100포인트예요. 10년 평균으로 안 하고 한 최근에 한 2, 3년 평균으로만 하면 어떻습니까? 2, 3년 사이에 최근에 뭐 금리도 낮아지고 해서 뭐 그래서 좀 더 올라갔다 치더라도 네. 2400, 500.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 요동성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여전히 낮아져 네.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건 있습니다. 매물이 매물을 불러와서 완전히 심리가 망가지면 그건 예측 불가능한 그건 거죠. 그렇죠. 근데 빠지더라도 일단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이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연준이라든지 많은 중앙은행들이나 그 각국의 정부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이제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 해외도 되게 많거든요. 미국, 중국 대부분 다. 네. 그러면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뜻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손실이 나고 같이 수익이 나잖아요. 예. 선물옵션 시장과 다르게. 그렇게 돼버리면 빚이 이제 빚 때문에 이제 자산이 망가져 버리면 내수가 부진이 되고 그렇죠.
내수가 망가져버리면 글로벌 전체가 내수가 망가지면 수출이 수출 기업들도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시장 자꾸 떠받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들이.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라.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빚을 줄여라. 이 얘기예요. 레버리지를 투자하면 우리가 계속 떠받쳐야 되니까 힘들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속에서 일단 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할 요인은 없다. 네. 반등 요인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이제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 도래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상승이 좀 확대할 때는 일단 빚을 내서 투자한 부분들을 좀 줄여놔라. 상승 시기에 네. 다시 또 변동성 커지고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기간 조정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보면 기간 조정이긴 한데 여기서 뭐 크게 빠질 가능성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 그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경기가 정상화돼서 내년도의 실적이 지금 현재 그 전망 예측지가 220조예요. 네. 220조면 그게 따라오면 지금 어느 정도 PER이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 우리는 버틸 수가 있어요. 안 빠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는 경기가 정상화되는 그 구간 때까지는 일단은 기간 조정의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PBR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 보면 뭐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 올라갔던 1.4배까지 올라가지면 2,65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 3,650까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 열려 있는 것도 한 10% 지금 현재 뭐 3천 포인트니까 네. 한 20% 정도가 열려 있고요. 바닥으로 빠질 때는 뭐 2,400 정도까지 빠진다고 치더라도 한 20%가 또 열려 있는 거죠. 위로 20%가 더 간다는 건 혹시 어떤 근거라고 하셨어요? PBR이 예전에 뭐 금융위기 네. 직후에 이제 저희들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수출이 증가세가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네. 그때 PBR이 1.4배 정도였었거든요. 이제 그 상단을 찍어주면 역사적 고점의 PBR을 지금도 역사적 고점은 그 전에 예. 이제 2007년도 이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갈 네. 때 이제 예. 더 올라갔었고요. 그걸 계산하면 4,500, 5,00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정도는 그때는 이제 일부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빼고 이거 참 지금의 상황을 과거로 측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네. 과연 이렇게 해서 맞을까 하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아까도 네. 농담삼아서 얘기했지만 지수를 2000에서 4000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속편합니다. 그건 다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아, 2000에서 4000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다음에 예. 매주 시장이 변화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변화를 하는데 과거에 얼마 전만 해도 똑같은 비슷한 이슈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이 약간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 수정을 조금씩 하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 올라가는 게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기 때문인데 개인들이 사는 이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저금리에 대한 뭔가 티핑 포인트를 건드렸다는 설도 있고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쪽으로 돈 가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서 이제 그랬다는 설도 있고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이런 수급 변화라서 과거의 데이터로 이걸 하기도 어렵고 또 그거 말고는 그럼 뭐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과거에 네. 주택시장의 부동산 시장하고의 관계는 거의 비슷하게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잘 안 들어요. 당연하겠죠. 오히려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할 때 네.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죠. 주식 팔아서 전세값 당연하죠. 내야 되니까. 예. 그런 현상들이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경제를 뭐 막거나 뭐 저금리가 됐다고 해서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봤잖아요. 네. 1,500포인트 깨져가지고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쉬워? 이런 거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이제 불안해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채널 K를 예.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매일매일 이제 미국 시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걸 봐주면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을 하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장중 변화도 있지만 그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몇몇 분들이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이런저런 시황 이야기 해주시는 서 팀장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일 쉽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전망하고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굳이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과거에는 이랬으니 이게 지금 비슷하게 구현된다면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건데 이게 또 매번 또 그렇게 맞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가 왜 제가 새벽에 나와서 예. 미국 시장을 보고 왜 저희 채널 K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개인 투자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그날 이슈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네. 저도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멀리 보지 말고 다음 주 정도만 보면 어떤 게 가장 좀 변수가 될까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공매도와 관련한 소동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조금 좀 잦아들어야 시장으로서는 좋겠죠. 그런가요? 그렇죠. 일단은 시장은 가장 무서운 건 변동성이에요. 장중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네. 투자를 못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네. 일단 팔고 생각하고 싶겠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거나 어제만 하더라도 그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걸 막았기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거래량 감소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네. 그런 상황을 좀 뒤로 하고 다음 주에 존슨앤존스의 그 임상 데이터, 코로나 백신 임상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오면 시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백신이 지금 없어서 문제는 아닌데.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예. 일단은 약간 달라요. 예, DNA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독감 주사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맞는 그것처럼 예. 존슨앤존스 거는 뭐 한 방만 맞아도 되고 냉장 보관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가장 큰 화두고요. 그게 나오면 사람들이 백신 맞을 것이다? 맞는다기보다는 일단은 그게 이제 되면 쉽게 접종도 편하고요. 미국의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미국의 지금 현재 47%가 나 백신 맞을 거야 빨리 맞을래. 네. 이게 지금 47%고요. 네. 난 좀 더 지켜볼래. 이게 39%에서 31%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 정도로 백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있는데. 예. 근데 그러고 있는데 존슨앤존스 것까지 나와버리면 일단은 미국의 경제 정상화가 하반기에는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쁜 소식은 아닐 수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지금까지 존슨앤존슨 같은 좋은 백신이 없어서 못 맞고 뭔가 흔들렸다면 그게 답일 텐데. 근데 좀 달라요. 화이자나 모더나 거하고 네.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분들한테 전화 통화하고 막 그러면서 오늘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다음 주 존슨앤존스 거 잘 나오면 네. 그 하반기 여행갈 예약해라 지금 싸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정도라면 좀 한번 여쭤볼까요? 그 존슨앤존슨 백신이 나오는 것이 왜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까? 일단은 일라이릴리가 보통 백신은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거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료제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치료제가 일라이릴리 거가 나왔어요. 이게 백신 데이터가 나왔고 아니 그 데이터가 나왔고 그게 정말 좋다라는 게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올해 그 여름쯤 되면 대체로 그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화이자나 이런 것들은 운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초저온 용기가 필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게 그 메신저 RNA 기반으로 한 저온 그렇죠. 배송이 필요한 거가 일단 많고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쉽지가 않죠. 여전히 문제가 좀 있고. 그럼 그 보편적으로 쉽게 맞을 수 있는
편한 백신은 이번 DNA 방식이니까요. 예, 이번 게 처음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RNA 방식이 아니라 DNA 방식이 좀 처음이라서 나오면 뭐 어느 정도 좀 더 백신을 맞추고 하기가 더 편해질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화두는 지금 게임스탑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그 J&J의 백신 데이터를 언제 공개됩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걸로 알려져는 있는데요. 언제가 나오는지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 이게 보통 먼저 풀던데 지난번에 그 백신 나올 때쯤 되면 몇 퍼센트 보다 하면서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풀던데 봐야죠 뭐. 그러게요. 다음 주에 그게 기대된다 이거군요. 그래서 안정될 만한 재료도 준비돼 있다. 혹시 또 생각할 법만 한 변수가 있을까요? 그 게임스탑 류의 종목들에 대한 안정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데이터들인데 예.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예상을 좀 하이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소비자 신뢰지수 안에 세부 항목을 보니까 예.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둔화 이슈가 좀 불거질지 예. 그 여부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사실은 그동안 뭐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갔다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만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돈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뜻이고 돈 주인의 마음이라는 건 여기저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분위기, 뭐 투자 의지 뭐 이런 거였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또 분위기가 바뀌면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일 것 같다는 말씀도 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꽤 중요해 보이기는 한데 그렇겠죠? 또 미국장 같이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월요일에 또 대응 잘 하십시다. 또 길게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이 늘 없지는 않았고 맞아요. 아주 길게 보면 다들 해프닝이 없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가 계속 사상 최고가였고 수준이었고 다른 나라 증시도 그랬다는 건 왜 그동안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뭐 긴 하락일 수도 있고 뭐 짧은 하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응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한마디만 네.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아마존. 아마존. 네. 아마존이 IT 버블 때 고점 대비 97% 빠졌어요. 네? 아마존이 그렇죠. 97% 빠졌는데 그 IT 버블이라고 하면 저 2000년 99년 이때 닷컴 버블 때 네. 그럼 30분의 1 토막 났다는 뜻입니까? 네, 완전히 거의. 망가졌었죠. 근데 그게 네. 지금 완전히 산업을 바꾸는 기업으로 바뀌어서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항상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시는 게 주식시장 할 때 또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줄이는 그런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 네. 말이죠. 미국의 선물 시장은 아직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시간 좀 남아 있으니까 정말 변동성이 큰 장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키움증권의 서상용 팀장과 함께 오늘 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쭉 정리해봤고요. 남은 다음 주에 어떤 변수들, 뉴스들 좀 기다릴 만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캬,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네, 힘들었던 금요일, 힘들었던 한 주, 그래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아, 자, 저희는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지금부터 한 또 3시간쯤 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 거고요. 예, 그때까지 잠시 또 저녁 먹고 쉬시고 또 고민 같이 해보십시다. 또 같이 고민하셔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 저녁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는 또 식사하러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